우리의 건강을 챙겨주는 인삼과 홍삼,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인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인삼은 정말 사람처럼 생겨서 인삼입니다. 가장 좋은 인삼은 6년근인데요. 6년보다 더 오래 자라면 크기는 더 커지지 않고 표피가 나무처럼 단단해지기 때문에 6년생이 가장 크고 좋답니다. 6년근 인삼은 어떻게 구별할까요? 바로 인삼의 머리인 노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삼은 매년 봄에 새싹이 나서 가을쯤 시들어 없어집니다. 이 싹이 없어질 때마다 노두가 하나씩 생긴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노두를 세어보면 몇 년생 인삼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인삼은 부위별로 맛과 효능이 다릅니다. 인삼의 머리는 생으로 먹을 땐 제거하고 먹는 것이 좋습니다. 신경독성 성분이 소량 들어있어 구토, 두통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독성 성분은 열에 약해 찌거나 끓이는 등의 열 처리를 할 때는 잘라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인삼은 잔뿌리가 수염처럼 많을수록 좋은 삼이라는데요. 잔뿌리가 많은 인삼이 사포닌 함량이 높기 때문이죠. 이 사포닌 성분은 인삼의 몸통보다 뿌리에 많기 때문에 뿌리를 씹으면 쓴맛이 강하게 납니다. 주근이라고 부르는 몸통엔 사포닌이 비교적 적어 쓴맛이 적게 난다고 하네요. 인삼의 머리 부분은 가래가 생겨 가슴이 답답할 때 좋고 몸통은 피곤할 때, 원기를 충전해야 할 때, 그리고 갈증에 좋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뿌리는 속이 메스꺼울 때, 기침이 자주 날 때 효과가 있습니다. 인삼의 종류로는 수삼, 백삼, 홍삼 등이 있습니다. 먼저 수삼은 땅에서 갓 캐내 말리지 않은 상태의 인삼입니다. 수분이 많아 오래 보관하는 것은 힘들지만 부드러워서 날것으로 먹기 좋습니다. 이 수삼을 가공한 것이 바로 백삼과 홍삼인데요. 4년근 이상의 수삼을 햇볕 또는 열풍에 말려 수분 함량 14% 이하로 건조하면 백삼이 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홍삼은 수삼을 증기나 기타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삼입니다. 수분 함량이 15% 이하이며 붉은빛을 띠는 것이 특징이죠. 인삼을 홍삼으로 만들어 먹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증기로 찌는 과정에서 생삼의 독소들이 제거되고 인체에 좋은 성분들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삼 내 사포닌을 일컫는 진세노사이드는 찌고 말려 홍삼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더욱 풍부해진다고 합니다. 고온에서 한번 찌고 한번 말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찌고 말리는 과정이 늘어날수록 진세노사이드 함량과 체내 흡수력이 높아진다고 하네요. 홍삼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로와 혈액 흐름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기억력 향상, 항산화 작용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독성을 줄였더라도 홍삼에는 인삼의 따뜻한 기운이 남아있습니다. 평소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라면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섭취를 주의해야 한다고 하네요.